자, 15강 유영패 15강 5번 오늘은 한 대까지 다음 주에 시험 범위죠. 오늘 한 대까지 유영편 3강부터 오케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거 언제 다시 다 읽어? 일주일 동안 복습하는 거지. 일주일 동안 어떻게 다 읽어? 아니 그렇게 해서 내가 10번을 읽어야지 도움이 될 거라 그랬잖아. 최소 6월 모의고사에서 도움이 되려면 알겠지? 10번을 읽어야 된다고. 내신도 마찬가지겠지? 10번 정도씩은 읽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쫙 다시 훑으세요. 자, 5번 들어갑니다. In human bodies, the gas bubbles released in this way often get trapped in the joints, causing extreme pain for the diver. 이랬죠? Gas bubble들이야. 방출되어진 이러한 방식으로 방출되어진 기체 버블들이 조인트 안에 갇혀져. 조인트는 관절. 관절이죠. 인간 몸뚱아리였으니까. 다이버에게 극단적 통증을 초래하면서. 오케이. Divers 이제 본문 내려갑니다. Divers working at high pressures underwater. 물 속에 고압에서 일을 하는 다이버들이 보통 breathe air, 공기를 호흡한다. That is a mixture of oxygen and helium. 산소와 헬륨의 혼합물인 공기를 호흡한대. 오케이? Helium이 is substitute, 대체되어져 for nitrogen in this mixture. 이 혼합물 안에서 니트로젠을 대신하는 거야. 오케이? 자, 이게 원래 이제 substitute A for B지. B를 A가 대체하는 거지. 이거 부분을 조금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substitute A for B 하면은 오케이? substitute A for B 하면은 B를 A가 대체하는 거야. 오케이? B를 A가 대체하는 거야. 맞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니트로젠하고 헬륨의 순서가 바뀌면 틀리는 거야.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완전히. 오케이? 이해가 돼? 그러니까 substitute A for B가 B를 A로 대체하다니까 A가 주어로 빠져나갔으니까 A가 B를 대체하는 게 되는 거야. 알겠지? A가 B를 대체하다. B를 A로 대체하다. 자, 계속 갑니다. 이 혼합물에서 질소를 헬륨이 대체한 거야. 오케이? 왜냐하면 It is less soluble than nitrogen. 그 헬륨이 덜 솔러블하다. 솔러블은 뭐야? 용해될 수 있는 거죠. 더 적게 용해되어져. 용해 가능성이 있어. 질소보다. 그리하여 less likely 더 가능성이 있어 to dissolve 더 적게 가능성이 있어 분해돼. 용해돼. blood stream 혈액 속에. 오케이?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 솔루션이 솔루션을 생각하면 되죠. 솔루션 외우기 쉽게 해결법. 솔루션에 해결체. 용액이라는 뜻이 있죠. 용액. 진짜요? 네. 무언가가 녹여져 있는 용액, 녹여들어가 있는 용액을 솔루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솔루블은 용해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공기 중에는 어때요? 공기 중에는 산소가 몇 프로예요? 뭐가 제일 비율이 많죠? 공기? 산소. 아니죠. 뭘? 질소의 비율이 가장 크죠. 무식한 문과 새끼들아. 문과인데 뭘 바래요? 그래. 미안하다. 내가 너희한테 뭘 바라겠냐. 나도 문과 출신인데. 산소에 물어봤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기, 그러니까 지구의 공기 중에는 질소의 비율이 가장 커요. 질소의 비율이 원래 그래요. 산소는요?
산소가 질소보다 훨씬 적죠, 양이. 이 이과 대답해 몇 프로냐, 우진아? 산소가 질소하고 산소 비율이 몇 대 몇이냐? 질소가 60~70%. 여기에서 70%. 그러니까 산소는 30%야? 20% 아니야? 그거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공기를 먹다가 전체를 다 산소만 먹으면 좀 이상해진다고. 진짜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산소와 질소가 섞인 걸 마시던 거를 질소 대신 헬륨을, 헬륨을 집어넣어가지고 한 거라고, 대체한 거라고. 목소리 이상해지겠네. 이렇게 돼요. 자, 어쨌든요. 다시 해석합니다. 1번 다음 문장. 헬륨이 대체되어져 질소로, 아, 질소를 대신해, 이러, 질소 대, 를 대신한다. 이 혼합물에서, 왜냐하면 그 헬륨이 질소보다 용해성이 더 적고 용해가 더 잘 덜 되고 그래서 더 적게 용해될 가능성이 있어 혈액 속에서. 이것이 offers better protection,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한다. against 대항에서, one of the major hazards of diving, 다이빙의 주요한 위험들 중에 하나야. 벤즈라고 불리워지는, 오케이? 위험 중에 하나에 대항해서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한대. 이것이 만일, 자꾸 위험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죠. 만일 다이버가 returns to the surface too quickly after a dive, 한 다이버가 되돌아오면, 표면으로 너무 빠르게 다이빙 후에 되돌아오게 되면 the relatively low pressure in at the surface, 표면에서의 상대적으로 더 낮은 압력이야, than deep underwater, 깊은 심해보다 표면에서의 상대적으로 더 낮은 압력이 cause, 초래에 dissolved gases, 용해된 기체들이 to bubble, 버블이 되게. 뭐야 이거? 풍선이 동글동글해, 몽어리처럼 되게. Out of solution in the blood, 혈액 속의 용액 밖으로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게 만든다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해가 되지? 튀어 올라오게 만들어. The effect, 그 효과는 is similar, 유사하지, to the floating, 거품이 올라오는 거야. In a bottle of soda water, 소다워터는 탄산수죠. 탄산수의 병 안에 거품이 올라오는 것과 유사해. 그 캡이 제거됐을 때, 압력이 제거됐을 때. 이해가 되지? 캡이 압력이에요. 아니지, 뚜껑이 제거되니까 압력이 제거가 되는 거지. 오케이? 뭐요? 아니, 뚜껑으로 공기를 압박하고 있어, 압축하고 있어. 아, 진짜 이 문과 새끼가 설명을... 압박하는 건 이제 그냥 가만히 있잖아. 아니, 뚜껑이 압축을 해가지고 딱 닫아놨으니까. 왜 압축을 해요? 공기가... 그냥 닫아놓으면 안 돼요. 아, 아빠! 이걸 딱 열면 이게 암, 이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압력이 확 낮아질 거 아니야. 그거 뚜껑을 열면 더 압력. 자, 답은 5번! 됐어. 공기가 들어오니까 압력 때문에. 아, 이건 나 설명 안 할래. 이 질문은 니네가 알아서 해. 혼란스러워요. 뭐가 혼란스러워 이 새끼야. This pain, 이 고통이, 이 고통이 답이 열쇠지, 그치? 자, 잘 보세요. 제 질문을 다시 해석할게요. In human body, 인간의 몸뚱아리에서 기체 방울들이야. 이러한 방식으로 방출되는 기체 방울이 보통 관절에서 거기 모인대. 관절에. 오케이? 관절로 모이고 모인다. 관절에서 안 움직인대. 초래하면서 극단적 통증을 초래하면서. 오케이? 다이버에게. 몸의 뼈 관절 부분으로 집중되는 거야, 이 방울들이. 이 고통이 종종 만들어 그것이 불가능하게 다이버가 몸을 스트레이트 업, 똑바로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게, which is why, 그런 이유로 이 상황이 aptly, 당연하게 named, 이름 붙여져 벤즈라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몸을 펼 수가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내용이? 아니요, 전혀 안 돼요. 왜? 아니 내가 이걸 기쁨이 나냐고요. 왜 이해를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험 보니까요. 근데 바닷속은 왜 압력이 낮아요? 압력이 높지. 왜 높아요? 물이 누르니까. 물을 왜 눌러요? 물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가 들어가. 자, 넘어갑시다. 자, 갔다는 사람들이 이해됐지? 얘네 둘 제외하고 다 이해됐죠? 너무 혼란스러워. 김은지 이해됐지? 아! 난 문과에서 어떻게 된 말인지 도대체. 아! 그럼 다이버는 왜 빨리 갔다 들어온 거예요? 아니, 자. 늦게 들어오면 돌아오면 안 되는데. 늦게 들어오면 되잖아. 닥치고요. 자, 하나씩 설명을 해줄게. 좋아요. 잘 듣고 있을게요. 인근 호흡을 하잖아. 호흡을 하면 피 저기 혈액 속으로 뭐가 용해가 돼? 공기. 산소. 어? 질소. 산소랑 질소 헬륨. 같은 게 용해에 들어가 있다고. 오케이. 공기가. 그죠, 그죠. 혈액 속에. 그것만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잘 봐. 이제 압력이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압력이 높은 곳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용해도가 더 심해진다는 얘기야. 알겠지? 더 많이 용해 그 혈액 속에 용해가 돼 들어가 있어서 압력이 높은 상태로 들어갔다가 위로 쭉 올라오면 압력이 낮아져. 보통 30m 바닷속이 보통 우리가 지금 1기압 속에 있거든. 근데 30m만 10기압 정도 되려나? 10기압? 모르겠어요. 나도 좀 정확한 건 모르겠고 대충 주워 들은 거니까. 그러면 10배 정도 압력이 높다는 얘기야. 10기압이면. 1m의 1기압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그 정도로 7, 8기압이나 10기압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정도로 10배 정도 압력이 높은 데 있다가 거기 있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올라와야 돼 그러면 빨리 올라가야지 하고 휙 올라가가지고 딱 나오면 마치 뭐하고 똑같은 상황이냐면 탄산 그 저기 콜라를 이렇게 흔들었다가 팍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안에 숨어있던 그 혈액 속에 용해되어 있던 공기가 방울을 이루면서 올라온다는 얘기야. 몸 밖으로 이게 아니 몸 밖으로 뚫는 게 아니라 혈액 속에서 혈액이 혈관이 있어. 아 진짜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내가 혈관이 있으면 혈관이 있어요 피가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피가 꽉 차 있으면 터져서 언제 죽을지 몰라 위험해져. 비어있어? 그러니까 빈 공간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혈액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이 위로 뽀글뽀글뽀글 올라온다는 얘기야. 혈액이 도는데 혈관에 근데 이게 올라오는데 이게 몸 전체를 움직이는데 특정 관절 부분에 걸리나 봐. 이게 나도 정확히 그 원리는 모르겠는데 관절에 걸려서 더 이동이 안 되고 여기로 집중이 되는 거야 관절 쪽에. 그럼 관절이 집중이 되면서 관절에 엄청난 그 공기 압력이 작용을 하면서 통증이 생긴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럼 이 통증 이런 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용해되는 게 적어져야 되잖아. 용해되는 걸 적게 하려고 질소 대신에 헬륨을 섞는 거야. 질소 대신에. 그러면 용해가 더 적게 되니까 왜요? 그렇게 하는 거야. 용해율이 떨어진대잖아. 헬륨이. 이해가 되지? 뭔 말인지? 용해가 정확히 뭐예요? 녹는다고 이 새끼야! 아, 그렇게 말하면 되지 왜 용해라는 거 떠오르지? 한글을 씁시다. 녹아내린다. 피 속에 녹는다. 아니 이거 일부러 너네 진도 이 새끼들 잔머리 걸리는구나. 아 진짜 모르겠어. 단어 시험범위 저도 시험범위 나가야 돼. 단어 시험범위를 늦추려고 이 그지 같은 새끼들. 그지 아닌데요. 마지막 문장을 저기 내신 범위에 있을 때는 배열을 알아서요. 감옥적어, 진목적어, 구문에 뭐 이렇게 그 관계대명사절이 붙어 있는 그런 방식이니까 마지막 문장을 알아 조심하세요.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예? 뭐 내용을? 네. 아 읽어보면 내용은 그렇게 써 있잖아. 관절이 저 벤즈 이거예요? 어? 벤즈가 저 관절이. 아니지. 몸을 펴 쭉 몇 편대잖아. 그러니까 벤즈. 구부러진 상태라고 부른다고 꼽추 이렇게 진짜 꼽추병 진짜 못 펴요? 자 해봐 한번 어떻게 되나. 자 갑시다. 6번 This finding 이 발견이 seem to prove 입증하는 것처럼 보여. 데디아를 People whose land disappeared 그들의 땅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complained more loudly 더 크게 불평을 해 than those whose land was increasing 그들의 땅이 증가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오케이? 더 큰 불평을 한다. 자 들어갑니다.
in England, 영국에서 in the early 1900s, 1900년대 초반에 owners whose land was being eroded by wave action 까지 끊어. 여기까지가 주어져. property owners야. 부동산 소유자들. 이렇게 해석해요. 부동산 소유자. 여기서 property는 부동산으로 보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들의 땅이 소유격 관계되면서 나왔지. was being eroded. 침식되어지고 있는 중이야. 파도의 작용에 의해서. 여기서 액션은 작용으로 해석하면 되겠고. 파도 작용에 의해서 침식되어지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들이 claim을 지랄을 했어요. 아우 훔치다. 개지랄을 했어. 뭐라고 지랄을 했냐? For the government, 정부가 to take preventive action, 예방 조치를 취해야 된다. 파도에 땅이 침식되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지. 정부란 새끼들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개지랄을 했어. Their island, 그들의 섬이 was disappearing beneath the sea, 바다 아래로 사라지고 있는 중이었어. They argued, 그들이 주장했지, so loudly, 개 크게 주장을 해서 그 결과 소대꾸문이죠. Royal Commission, 왕립위원회 이 정도야. 왕립위원회가 was appointed는 임명하다죠. 임명하다, 지정하다. 왕립위원회가 임명되어졌지. To study the matter, 그 문제를 좀 연구 좀 해봐 하고. 오케이. After making a careful survey, 주의 깊은 조사를 한 후에 the commission, 그 위원회가 reported, 보고했어. Over a period of 35 years, 35년의 기간에 걸쳐서 England and Wales, 영국과 웨일즈가, 잉글랜드 지역과 웨일즈 지역이 lost, 잃어버렸다. 4,692에이커를 잃어버렸고 35,444에이커를 획득했다. giving, 주면서, 분석구문이야. net gain, 뭐야? 순이익을. 이 넷이 들어가면 순수하게 이거 더 셈 뺄 셈 해가지고. 오케이. 순이득을 주면서 거의 900 에이커야. 1년 연간. 어떻게 왜 연간으로 갑자기 바꾸고 싶어요? 그냥 빼면 되지. 연간 900 에이커의 순이익을 주면서. 이 동명요고 이런데 이렇게 그 숫자 조심하세요. 900. 네. 잃은 게 더 많은데 왜 얻는다 그래요? 왜 잃은 게 더 많아? 4,600. 35,000이잖아. 오, 그러네. 연간 거의 900에이커야. 900에이커. 오케이? 35로 나누니까. 몰랐어요. 뺀 거를. 몰랐어요. 어? 너 좀 계산 안 되지 머릿속으로. 뭐 어떻게 됐다. 자,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4번인가요? 아니 말고 다음 문장 읽어봅시다. 그러나 it must be admitted that 데디아가 인정되어져야만, 받아들여져야 돼. The land lost, 잃어버려진 땅이 아마도 was good cliffland, 아주 좋은 벼랑의 땅일 거야. On the open coast, 열린 해안에 있는. 근데 그것이 disappeared, 사라졌어. In a spectacular way, 아주 대단한 방식으로, 멋진 방식으로. Whereas, 반면에 the land gained, 얻어진 땅이 was low, 낮은, sandy, 모래가 많은. Not particularly valuable, 특히 뭐 이렇게 가치 있지 않은 것이었을 거야. 그랬던 반면에 non-geologist, 비지질학자들은, 지질학자가 아닌 사람들이죠. 얘네들은 are usually not aware, 인식하지 못해, 데디아를. The very existence of a cliff, 벼랑의 바로 그 존재가 is a warning, 경고다.
어떤 경고냐? That erosional processes 침식의 과정들이 작동하고 있다. 아, at work 작동하고 있다. 비록 그 변화들이 매우 느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답은 몇 번이 돼야 돼요? 그러나 4번이 돼야죠. 그러니까 4번 앞에 발견, this finding이 나왔고요. 오케이? 그리고 however 뒤에 다른 얘기가 나왔어요. 잠깐 정리를 다시 합시다. 오케이? 네. 지금 4번 앞문장까지 내용은 알겠죠? 오케이? 사, 이렇게 그 침식됐고 이만큼이 늘었었다. 이 면적이. 오케이? 그 다음에 재심을 올라갑니다. 이 발견이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어. 오케이? 그들의 땅이 사라진 사람들이 더 크게 불평을 해 그들의 땅이 증가한 사람보다.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언뜻 보면 이 발견을 보면 총으로는 엄청나게 10배 정도의 이득이 있었잖아. 거의 10배까지. 오케이? 잃어버린 땅보다 얻은 땅이 10배란 말이야. 그러면 땅 얻는 거에 대해서 이 침식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라 뭐해라 이런 말을 하지 마라. 땅 얻으니까 좋잖아. 땅이 느니까. 하지만 일반적으로 손해보는 사람들이 더 개지랄을 하니까 그런 거 그거를 입증하는 것처럼 보여. 손해보는 애들이 개지랄한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나 그 다음 문장부터 조심해야 돼. 내용이. 인정을 되어줘야 돼. 대디아가 인정되어줘야 돼. 뭐가 인정이 되어줘야 되냐? 일반적으로 침식으로 사라진 부분은 경치가 좋은 데야. 멋있고. 그리고 거기에 집을 지어서 주택 개발이나 관광 개발을 하기 좋은 데야. 비싼 데란 얘기지. 비싼 땅이란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늘어난 땅은 그냥 모래사장이야. 그냥. 싸구려 모래사장. 오케이? 땅값으로 치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땅이 침식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굴었을 수 있다는 얘기야. 땅이 침식돼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 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사람들 입장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해서 땅값이 비싼 데가 줄어들었고 땅값이 아주 싼 데가 늘었기 때문에 소용이 없. 그게 차이를 생각을 똑같이 그냥 면적으로만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이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그러나 하고 이 문장이 들어와 있는 거야. 알겠지? 이 문장은 사실은 이 문장은 만만치 않아요. 이 문장을 문장 삽입을 하면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이 4번 다음 문 나라면 이 4번 다음 문장을 문장 삽입을 했을 거야. 더 어렵게 느껴지거든 이게.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면 애들이. 왜냐면 그 다음 문장을 내가 잘 이해할 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다음 문장의 내용은 뭐냐면 다시 그러나야, 그러나가 없지만 그러나가 있는 거랑 똑같아. 이게 인정되어져야만 해. 근데 이제 지질학자 아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실제로 지질학자들이 볼 때는 절벽이 있고 경치가 좋은 데 있지? 여기 침식이 이미 될 거야. 언제 침식이 더 될지 몰라. 이런 땅이라고 일반적으로. 오케이? 이해가 돼? 어? 그래서 절벽이 있는 거야. 침식이 됐기 때문에. 오케이? 절벽은 높은데. 아니, 원래 처음부터 높았진 않고 이게 무너져가지고 바다가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면이 땅이 있어. 내가 이런 걸 왜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 이게 땅이 일반적으로 모래사장이 있으면 이렇게 있는데 바다가 근데 바다가 여기까지 들어온 거야.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여기를 계속 파낸 거야. 그래가지고 땅이 파도가 파내서 땅이 어떻게 된 거냐? 침식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라고. 이런 식으로 바다가 들어와 버린 거라는 얘기지. 이렇게. 이해가 되지? 그래서 절벽이 있는 거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침식이 계속 되고 있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계속 깎아먹고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지. 알겠지? 그렇네. 왜 이런 설명을 내가 왜 지금 영어 시간이야, 영어. 아, 진짜 귀찮게. 7번. 이러면 그냥 유형편 다 안 끝내고 가는 수가 있어. 안 될 건 아니야. 뭐 안 끝내도 내신이야. 뭐 대충 보면 되지 뭐. 아, 근데 내신 과제도 다음 주부터 내주기 시작할까? 아니 이번 주부터 내. 다음 주부터. 내신 과제는 뭐예요? 또 있어요? 노가다 하는 거 있잖아. 네? 어법, 어휘 뭐 이런 거. 아니 내신 범위를 나한테 알려주세요. 알겠죠? 지금요?
이따 가기 전에 저기 메모지를 줄 테니까 학교별로 자기 내신 범위를 대략적으로라도 적어줘요. 선정을 제외하고 선정은 포기하고 뭐 어떻게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선정은 어디 나가고 있어? 왜? 아니 이걸 어딘지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아, 네 진짜. 요즘은 애들이 교과서도 EBS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거든. 학교 교과서를. 근데 교과서를 진도를 한 과를 3주를 나가고 2주 3주를 나가요. 교과서 한 과를 EBS에서는. 그럼 내가 그러면 이제 와 2-3주 동안 한 과를 나갔으면 2주 동안 진짜 잘하겠다 해가지고 시험 준비를 하면서 나는 보통 한 시간에 한 과를 나가니 한 과를 나가니까 시험 준비를 하면서 모르면 첫백개 그랬는데 몰라. 그 온라인 수업 들었니? 근데 왜 모르니? 몰라요. 뭐 어떻게 한 과를 그 한 과를 몇 번을 나가는 거야 도대체? 7번 8번씩 한 과를 수업을 하거든 50분짜리를. 근데 어떻게 얘가 내용을 모르고 있지? 그렇게 수업하면 다 알아야 정상 아닌가? 천천히 나가니까. 그렇지. 자. 7번. 야, 어딘지는 알아야 될 거냐, 이 경우는. 2배속으로. 아, 그러니까 알겠는데, 근데. 그걸 알려줘야지 내가 과제 같은 걸 만들 거 아니야. 힘들었지? If a liquid body is subject to a force, it will not land, it will not tend to move as a whole in the direction of that force. 콤마가 없어요. 자. 아직 끊어 안 했어. 포스까지겠죠, 당연히. 포스까지. 콤마는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 친절함. 친절함. 친절함의 표시라 그랬지, 그치? 친절함의 표시라고. 아까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는데 여기가 분사 구문이야? 그랬더니 정말요? 그게 분사 구문이에요? 그럼 이게 오타네요? 뭐가 오타인데? 콤마가 없잖아요. 왜 분사구문 앞에 꼭 콤마가 찍혀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알겠죠? 안 찍어도 돼요. 안 찍어도. 부사절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한 액체의 몸뚱아리가 액체인 몸이 하나의 힘에 서브젝트 되면 서브젝트는 뭐더라? 종속. 종속되는이죠? 형용사로 쓰면 종속되는. 종속된다면 It will not tend to move as a whole. 그것이 전체적으로 하나, 그러니까 전체로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 않을 거야. 그 힘의 방향으로. 오케이? 액체니까. 액체니까. 아니 왜 그런 거야 자꾸. 아니 왜 자꾸 이과 질문이 계속 나오는 거야. 이 멍충이들 앞에 놓은. 물이잖아. 너 이 그냥 이라 고일 때 저기 이거 간다고 깝쳤었잖아. 과학 학원 다닌다고. 그걸 느꼈어. 자, solid objects, 고체 물체들은 cohere, 응집된다. 전체로서 응집된다. 통일된다. 응집된다. 함께 모인다는 거야. 알겠지? 이거 전체 이거잖아. 고체잖아 이거. 이거 한 같이 움직이잖아. 어? 아 휘둘리 봐. 드라마 있잖아. While their shapes can be distorted to some degree to the extent that they are elastic. 몇 가지 와일에 걸리지? 그것들의 형태들이 디스토트되어질 수 있어. 디스토트는 뭐야? 왜곡이다. 왜곡하다죠? 왜곡되어질 수 있어. To some degree 어느 정도로 어느 정도까지는 to the extent that 대디아의 정도까지 만큼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extent도 정도나 범위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어느 정도까지 그것들이 elastic. elastic은 뭐야? 이거 지금 이거. 신중성 있는 유연한 뭐죠? 탄력이 있는 그것이 유연한 정도만큼 어느 정도는 왜곡되어지는 수 있는 반면에 in the main 주로 대체로 they accelerate or tend to move as a whole. 그것들은 가속되거나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전체로
어플라이드 가해진 힘의 방향으로. 오케이. 가해진 힘의 방향으로 가속되거나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 왜? 이렇게 밀면 여기 있으면 이거를 때리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고 전체로. 알겠지? 이 가속된다. 선생님 왜 그냥 움직인다 했는데 가속된 이 가속 등속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 그 물리학적으로 볼 때 물질의 상태는 물질의 디폴트 상태. 디폴트 상태는 디폴트 운동 상태지. 그건 알지? 우진아. 이거 애들은 알지? 가만히 있잖아. 뭐 운동. 왜 같이 구 돌잖아. 네? 얘는 안 너는 가만히 있는데 이게 지구랑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물질은요 움직이는 상태예요. 그래서 물질은 되게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상태라고 봐야 돼요. 다른 힘이 지워지지 않으면 물질의 디폴트 상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등속 운동을 하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거기 힘을 가하면 그게 가속이 되는 거지. 가속이 되는 거, 속도가 가해지는 거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속이란 말은. 자, bodies of liquid. 액체 몸체들은 액체 물체들은 몸체들은 differ 다르다 in this respect. 여기서 respect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면 관점으로 해석해야지. 이러한 면에서 다르다. They freely adapt their shape. 그것들은 자유롭게 어댑트한다. 개조한다. 바꾼다. 이게 적응시키다도 되고 개조하다로 해석해도 되죠. 바꾸다로. 그것의 형태를 바꾼다? 적응시킨다? 무엇에 맞춰서 바꾸냐? containing vessel. 포함하는 vessel. 사발이죠. 오케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발에 맞춰서 혹은 immersed solid. 거기에 빠뜨려진 액고체에 따라서. 오케이? 그리고 simply give way to 단순히 자리를 내죠. Solid object에 moving slowly through them. 그것을 통해서 천천히 움직이는 solid의 그 고체에도 자리를 내준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릇 속에 물을 넣으면 액체를 넣으면 이렇게 되지. 그렇죠. 그렇지? 당연하지. 근데 그릇이 요 모양이면 또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액체가 이런 모양으로. 오케이? 근데 여기에다가 이 모양으로 있는데 여기다가 빠 도 있다마는 삼각형에 돌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삼각형으로 꺾으면 되지. 집어넣으면 그 삼각형 모양 자리를 비 내주지. 이해가 되지? 오케이? 그럼 자리를 내주는 거야. 들어오면 고체가 들어오면. 그렇네. 이렇게 쉬운 거를. Rather 오히려 반대로 The applied force 그 가해진 힘이 is converted 바뀌어져 by the liquid 액체에 의해서 into isotropic one. 이건 진짜 모르겠다. 등방성 힘으로 바뀌어. 어떤 힘이냐? That will urge 강요하는 그 액체로 하금 그것이 열려 있는 어느 쪽으로든 어느 방향 쪽으로든 움직이게 강요하는 unconstrained 제한되어지지 않으면서 어떤 탄던스 경향에 그 액체 물체가 통일 그 응집하는 어떠한 경향에 의해 제한되어지지 않으면서. 자, 답은 몇 번이랬어요? 4번. 가해진 힘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4번이라고 봐야 되겠지? 자, 여기서요. Rather 앞 문장을 다시 제시문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해석하면서 정리하고 나갑니다. 만일 액체 물체가 하나의 힘에 종속되면 그 물체는 전체로 그 힘이 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 않을 거야. 오케이? 오히려 그 가해진 힘이
변형되어져. 이건 좀 어려워요. 이 부분에 이해를 해야 돼요. 컨버트되어져. 바뀌어져. 뭐에 그 액체에 의해서 아이조트로픽한 힘으로 바뀌는데 그 아이조트로픽한 힘이 강요한다고 액체가 그것에 열려있는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이게 강요한다. 강요하면서 그 액체 물체가 응집되는 어떤 경향에 의해서도 제한되어지지 않으면서 constraint은 제한하다잖아. 제한되어지지 않으면서. 오케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고체에 힘을 가할 때 내가 이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얘가 이 방향으로 그대로 간다고. 근데 여기 물 덩어리가 액체 덩어리가 있다고 치자. 그랬을 때 여기다 힘을 탁 줬을 때 힘을 가하면 이 힘의 성격 자체가 원래 이 힘은 전방으로 전진시키는 힘인데 빡친 물이 팍 튀어나간다 이렇게 돌려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힘의 성격이 바뀐다는 얘기지. 힘 자체가 액체를 타고 딴 방향으로 가는 거야. 액체를 매질러 딴 방향으로 가는 아이조트로픽한 힘이 된다라는 거야. 이런 걸 아이조트로픽한 힘으로 하는 거야.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이게 되는 힘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힘의 성질이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야. 알겠지? 오케이? 왜? 난 최선을 다했어. 더 이상 나도 방법이 없어. 다음 주에 질문해도 돼요? 다음 주에 뭘 질문? 이거 왜 질문하냐고? 방금 세 개 다 해요. 지금까지 한 질문 다. 다시 들어 그대로. 이 설명밖에 할 수 없어 다음 주에. 물이 will tend to leak 새어나가는 경향에 있어 파이프로부터 equal facility 똑같은 용이함을 가지고 in any direction 어떤 방향으로든지 똑같은 용이함 자 equal facility 똑같은 용이함 조심하세요. 똑같은 용이함 쉬움을 가지고 파이프로부터 새 나가는 경향이 있을 거야. 어느 방향이든. And not just in the direction 방향이야 of the weight of the head of water 물의 앞부분의 무게의 방향 bearing down on it 그 위에 뭔 말이야 모르겠어 이거. 아 진짜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넘어갈까? 뭐라고요? 안 돼요. 내 손 내 수강료 내 수강료 25만원 아우 싸다. 더 올리시면 안 돼요. Search web. 지금 search web을 하고 있는 중이야. Bearing down on. 이 bear down on이 뭐야? 아, 일본 몰려. 미친 거야. bear down on이라는 표현이 위협적이게 어떤 것을 향해 움직이다 이런 뜻이야. 위협적이게 움직이다. 진짜요? 어떤 것 쪽으로? 그러니까 그것 쪽으로 움직이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 하나만 더 찾아볼까? 한 사전 하나만 더. 딴 데 없어. 누르다, 압박하다. 압박하다, 누르다. 이게 더 쉽겠다, 이해하기가. 오케이? 압박하다로 하는 게 press away down on it. 오케이? 그것 위로 압박하다. 그럼 압박하다로 보면 잘 봐.
아, 이게 핸드폰을 찾을 필요가 없어. 여, 이 안에서 다 갈 수 있어. 이렇게 서치까지. 그거를 몰랐어, 병신이 처음에. 그래서 핸드폰까지 들고 양쪽을 보면서 이런 진짜. 자, 물이 경향이 있어. 파이프로부터 새 나가는 경향이 있을 거야. 동등한 용이함으로 어느 방향으로든 단지 그 방향만이 아니라 어떤 방향이냐? 어, 그 위를 압박하고 있는. 오케이? 그러니까 왜 bear down을 bearing down을 press down이라고 해도 되겠네. press down. pressing down. 그것 위로 압박하고 있는 물의 앞쪽의 무게 방향, 앞쪽 부분의 무게 방향만이 아니라, 오케이? 이해가 돼? 아니요. 응? 아니요. 이건 진짜 모르. 진짜 이거 진짜. 와, 왜 모르는 거야? 이거 진짜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진짜. 아, 물이 타면 타는 거지. 아, 어쩌라고? 근데 파이프에서 물이 왜 새요? 그리 갔나 보지. 왜 이걸 계속 그려야 되는 거야 내가? 8분 내가 그냥 일부러 이러는 거지. 8분 조금 안 생겼는데요. 아 진짜 더워. 우리 7월 말. 왜요? 수능 완성 책 나왔냐 안 나왔냐? 아직 안 나왔냐? 아직 안 나왔죠. 파이프에 물이 이렇게 있어. 있겠죠. 물이 있지? 응. 그러면 여기가 땅이야? 중력이 어떻게 작용할까? 땅으로. 땅으로. 아래쪽으로 작용하겠지, 그지? 아래쪽으로 작용하겠지? 그러면 여기에 물이 있거나 여기에 여기도 물이 다 있는 거지? 근데 구멍이 이 지점에 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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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고체는 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물에 대해서 물의 압력은 어떻게 작용을 한다고 봐야 되냐? 아래쪽으로 작용한다고 봐야지. 물론 이렇게 작용하는 압력도 있긴 해. 여기서 파이프에서 저쪽에서 물이 다른 물이 밀고 나오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이 방향과 이 방향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 구멍이 나잖아? 일로도 세고 일로도 세고 일로도 똑같이 쉽게 셀 수 있다는 얘기지. 어느 쪽으로든 편하게 센다는 얘기지. 오케이? 왜냐면 힘의 방향이 이 방향인데 이 방향은 힘하고 반대 방향이잖아. 그럼 일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일로 간다고. 이해가 되지?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 액체에 가해지는 힘은 힘의 성격 자체가 그 방향성이 자유로워진다라고 얘기했잖아. 아이조트로픽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 액체에 가해진 힘은 어느 방향으로든 작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힘의 성격이 바뀐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진짜 최선을 다했어. 나도 이게 물리학적으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냥 여기 써 있는 대로만 설명을 한 거야.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아 여기 써 있잖아. 그렇게 써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라고 마음을 열고. 왜 마음을 열질 않냐고. 물의 머리가 보여. 어? 아, 앞부분이지. 그러니까 힘의 그러니까 이거야. 압력을 가하는 물의 머리 쪽이란 건 힘의 방향의 앞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인 거지. 아래쪽이라면 아래쪽. 위에서 아래로 누른다면 이쪽으로 가면 이 부분 입쪽으로. 오케이? 이해가 되지? 아, 역시 믿고 듣네. 뭘, 뭘 믿고 들어. 괴롭힐 수 있는 그거잖아 지금. 이씨 빈칸 내야지 여기. The head of water. Head of water 부터 빈칸 내야지. 그거 왜 Direction of weight of head of water. 이 부분. 어, head of water. 이거 빈칸 내면 되게 어렵겠다. 아니 어떡하지. 근거 어디서 샀어요? 근거요? 앞엔 문제 아이소트로픽을 알면 알겠지. 자. 아 진짜 어지러워. 전 어지러워. 이거 너무 어렵겠다. 이것도 어휘 문제. 이렇게 그 과학 지문들은 어휘 변형이 나오며. 너무 공과 학생한테 웃기잖아. 아이소트로픽의 유의어가 뭐예요? 어휘 변형 문제 있지? 흐름상 어휘.
아이조트로픽의 유희열을 찾아달라고 또? 네. 나오면 어떡해요? 안 나올 건데 없을 거야. 사전을 찾아보는데 19세기에 만든 단어예요. 물리학에서. 그러니까 전방, 그러니까 전방향으로, 전방향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방향에서 측정되어질 때 똑같은 값을 갖는 어떤 물리 성질, 물리적 성질을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에서나 똑같은 값이 똑같은, 오케이? 그러니까 전방향으로 똑같은 값이 되는 그런 걸 얘기한대요. 자, 8번으로 갑니다. 오늘 끝내려고, 이번 주에 거의 끝내다시피 하려고 그랬더니 16강까지 가가지고 18강은 어차피 안 할 거니까 17강까지 하면 거의 끝나는 건데. 왜 18강은 안 돼요? 18강은 혼자 하세요. 17강 안 들어가요. 17강 안 들어가요? 네. 17, 18 그럼 다 하지 마요? 다 나왔어요. 자, 야비한 새끼, 이기적인 새끼. 영도 미인테 타지 마요. 자, however, 그러나 the intriguing smile in this painting, 이 그림에 호기심을 끄는 미소가 is in a pretty 해석되어져 in so many different ways. 대단히 많은 다른 방식들로 해석되어져 in terms of 관점에서 어떤 관점이냐? What state of mind this smile depicts? 자, what state of mind가 묶이겠죠. What서부터 mind까지가 묶여요. 어떤 마인드의 상태를, 그러니까 이게 depicts의 목적어죠. 오케이. 이 미소가 어떤 마인드의 상태를 묘사하는지의 관점에서. 오케이. 문제 없어요? 네. 자, 내려봅시다. Subjectivity. 주관성은 is an integral part of all art. 모든 예술의 integral은 필수적인이죠. 필수적인 부분이다. 모든 예술의. 때때로 심지어 그것이 가장 적게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조차. 오케이? 엔드다음에 문장이 다시 나간 거야. 알겠지? 엔드하고 문장을 다시 나가는 겁니다. 오케이? 문장 대 문장의 병렬이야. 그리고 때때로 심지어 여기서 where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때 이분 where 할 때 이 where는 뭐뭐한 곳에서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있는 where는 다시 얘기한다. 여기 있는 where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한 곳에서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심지어 그것이 가장 적게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조차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 곳에서조차 어떤 사람은 발견한다. Comprehensive communication between the artist and the audience very difficult. 가장 적게 그럴 것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 발견해. Comprehensive부터 어디까지 묶이냐? Audience까지 묶여야지. 맞아요. Comprehensive는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할까? 포괄적인 보단 이해하는 이 더 자연스럽겠지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Comprehensive는 포괄적인으로 쓰여. 근데 여기서는 그게 말이 안 될 것 같아. 포괄적이니 그치? 근데 컴프레헨션에는 이해하다의 뜻도 있으니까. 잠시만. 완전한으로 해석하세요. Complete. 뜻이 완전히 다르네요. 네. 죽을래? 그럴 수도 있지. 맞아요. 그럴 수도 있지. 여기선 포괄적인이 아니라 Complete, 완전한으로 해석하세요. Complete. 예술가와 청중 사이에 완전한 커뮤니케이션이
very difficult, 꽤 어렵다 라는 걸 발견한대. 가장 적게 그럴 것 같은 곳에서도. 계속 갑니다. 예를 들어서 not just in abstract painting but in most straightforward painting. 이것도 문장이 완전히 구성된 건 아니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앞문장을 그냥 이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와 청중의 완전한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어려운 걸 발견해 not only but also just only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추상적 그림에서 뿐만 아니라 가장 스트레이트포워드는 뭐야? 심플이죠. 단순한. 가장 단순한 그림에서조차, 가장 직접적인 그림에서조차, 다이렉트 페인팅에서조차, 그러니까 심플이나 다이렉트로 해석하면 돼요. 여기서는 직접적인 그림에서조차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대. Just take one of the best known paintings of Mona Lisa. 예로 들어보자. 가져와봐라. 가장 잘 알려진 그림 모나리자. 그 희한하게 생겨도 희한하게 웃는 년. 페인팅도 그려진 다빈치에 의해서 No one mistakes that this painting is the portrait of a woman. Mistake는 오해하다로 해석하면 되죠. 동사로 쓸 때는 mistake를 주로 오해하다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mistake는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Mistake A for B의 형태로 주로 나오죠. A를 B로 오해하다. Mistake A for B. 이건 여러 번 얘기했던 거야. A를 B로 오해하다. Mistake A for B로. 근데 여기서는 그냥 A for B가 아니라 대절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도 오해하지 않아. 이 그림이 여자 초상화라는 거. 그건 남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오케이? That much? 그렇게 많이? 우리는 알아. 그것만 알아. 이거야. 알겠지? 그렇게 많이만을, 많은 것을 우리는 알아. 거기까지만 알아. 여기서 that much 했을 때 that은요. 부사로 쓰인 that이죠. 그렇게 많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많이. Therefore, 그러므로 an audience, 하나의 청중이 can never be sure, 결코 확신할 수 없어 정확히 exactly what the artist had in mind. 그 예술가 새끼, 다빈치 새끼가 무엇을 생각 속에 갖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 답은 몇 번이야? 답은 뭐야? 답을 다 똑같이 4번에다 넣어놓으면 어쩌자는 거야? 아니, 응? 아까 5번도 있었어. 5번도 있었냐? 네. 어디? 5번. 5번이 5번. 5번. 아 근데 7, 6, 7, 8은 다 4였잖아. 그럴 수 있죠. 자, therefore, 그럼, 아 개싸가지. 자 어쨌든요, this hold true, 이것이 hold true하다, 유효하다, 적용된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되죠. 유효하다, 적용된다, 이것이 적용된다, 유효하다, 유효하다, 모든 수준에서. 그러므로 perfect communication, 야 이 perfect가 결국 무슨 뜻이야? 앞에 comprehensive하고 똑같은 거지 뜻이. 아까 아니 나 찾아봤잖아 병신아. 컴플릿이라고. 아까 거 어떻게 기억하지? 나도 이거는 까먹었는데. 아, 아 이런 걸 싸, 이런 걸 얘들아 사카즘이라고 한다. 영어로 사카즘 알지? 내가 칭찬하기. 직접적으로 칭찬하기. 사카즘이야. 이 단어는 잊어버렸지만 얘네가 그 사카즘이란 단어가 나오면 얘네 둘이 하던 거 나한테. 알았지? 칭찬하기. 자, 어쨌든요.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은 cannot occur, 발생할 수 없어. 대부분의 예술가와 그들의 청중 사이에서, 그들의 예술만 가지고는. 오케이? 예술을 통해서만 가지고는. 이해가 돼?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대요. 안 된대. 그래요. 잠깐. 넘어갑니다. 마지막 문장에 퍼펙트 커뮤니케이션을 빈칸을 낼 수 있겠지?